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놀라운 기술을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 퀵터뷰. 네, 오늘은 건축연구본부 박사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기술이 저도 처음에 듣고는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폴더블 하면 이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휴대폰이 그렇죠. 먼저 떠오릅니다. 예, 바로 폰인데요. 말 그대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집에 적용했기 때문에 접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접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마치 텐트처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텐트와 달리 주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듈러 주택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모듈러와 폴더블 모듈러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폴딩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었다가 펼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펼쳤을 때 대비 부피를 3분의 1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과 운송에 이점이 생겼습니다. 벽체가 날개처럼 접혔다가 또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핵심 기술이 있는 건가요?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은 양측의 벽면을 90도로 회전하여 벽체를 먼저 기립한 후에 각 벽체에 포함된 스윙 벽체를 다시 90도 회전하여 한쪽 면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의 연구 개발이 코로나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코로나19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선별진료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했었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하고 해체가 가능한 시스템이 절실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폴더블 선별진료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특수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었지만 결국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이라는 것의 이제 저희 구조적 본질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나 폭우에 의한 홍수 그리고 산사태, 크고 작은 지진 등으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재민들이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주 공간은 생활 불편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용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의 개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에 개발한 선별진료소용 폴더블 모듈러하고 임시주거시설용 폴더블 모듈러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단위 모듈 평면 자체의 크기가 다릅니다. 선별진료소용의 경우 단위 모듈의 크기가 1.8에서 3m였다면 이번에 개발된 임시주거용은 3.2m에서 6.3m로 평면의 크기가 약 3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도로 개발되다 보니 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체의 두께도 다소 두꺼워졌습니다. 실제로 안에서 음식을 조리한다거나 세탁이라든지 그 외에 욕실과 화장실까지 다 갖춰진 건가요? 어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집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연구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욕실과 주방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유닛 형태로 먼저 개발을 했고요. 현장에서는 개를 블록처럼 끼어 넣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샤워나 화장실은 물론이고 빌트인 가전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조리와 세탁도 가능하고 또 사계절 냉난방 설비도 갖춰져 있어서 장기간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속하게 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럼 설치해서 마감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폴더블 모듈러의 벽체를 회전하고 펼친 다음에 화장실과 주방 코드를 넣은 후 지붕을 얹는 데까지 총 9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내외 인테리어 마감 작업, 그다음에 OBS 연결 완등을 포함하면은 3일 이내에 이재민 분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공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까요? 폴더블 모듈러 설치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처음 시공하는 작업자를 위해서 설치 매뉴얼과 그리고 3D 모델링이 된 영상까지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설치 매뉴얼만 보고 따라하면 누구든지 90분 만에 집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인데 사실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요. 자연 재해로 인해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폴더블 모듈러를 공급하게 될 때 많은 이재민 분들을 수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정적인 대지 안에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고민에서 다음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폴더블 모듈러를 위로 쌓아서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재난용 임시주택을 쌓아서 공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다면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